몸을 보고 셋업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덮이는 셋업이 나오게 됩니다. 팔꿈치를 안으로 깊게 넣어서 드라이브를 치려 하면 절대 잘 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를 뒤에 돌아. 네, 제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머리 말고 얼굴. 이 연습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드라이브 잘 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골프 한진호 프로입니다. 오늘 드라이버 잘 치는 기본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드라이버는 세 가지를 주의하세요. 공을 보고 어드레스 하지 마세요.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얼굴이 빨리 가지 마세요. 세 개만 지키면 드라이버 잘 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드레스 때 저는 공을 왼발에 둡니다. 왼발 안쪽에 공을 위치해요. 이때 드라이버 공을 보고 우리가 공을 보고 셋업을 하면 오른쪽 어깨가 공을 보고 셋업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덮이는 셋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선 절대 드라이버 잘 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이 기준이 되지 말고 우리 몸 중앙에 최저점을 만들 준비를 하면 됩니다. 공이 왼쪽에 있고 우리 몸이 중앙에 셋업이 되면 드라이버를 딱 치기 좋은 드라이버를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공이 아닌 중앙에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나가지 않게 돼요.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드라이버를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탑에 가서 어떤 이유에서든 팔꿈치를 안으로 깊게 넣어서 드라이버를 치려 하면 절대 잘 칠 수 없습니다. 이 드라이버의 원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이 긴 클럽을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올린 그 상태 그대로 넓게 진행이 돼야 해요. 우리가 탑 좁아져선 절대 잘 칠 수 없습니다. 탑 당기는 힘 없이 그대로 꼬였으면 그대로 풀리고 그대로 꼬였으면 그대로 풀려야 합니다. 이렇게 넓게 궤도를 아크를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좁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 클럽 페이스 완전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 감아버리면 완전 훅이 나게 돼요. 푸쉬와 훅으로 방향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간 그대로 떨어져서 넓은 아크를 그리면서 쳐야 합니다. 제가 팔꿈치에 대한 위치를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했어요. 여기서 다시 팔꿈치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위치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꼬였다 풀렸다 하는 겁니다. 팔꿈치 위치를 만들었으면 깊게 넣는 게 아니고 이 벌어지지 않는 각도만 만들고 꼬임 풀림 꼬임 풀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아크를 써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얼굴이 빨리 가면 안 된다. 드라이버는 탑에 가서 얼굴이 빨리 가면 궤도가 가팔라지면서 슬라이스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를 뒤에 돌아. 네, 제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머리 말고 얼굴. 머리 말고 얼굴을 뒤에 놔주셔야 합니다. 머리를 뒤에 두려고 하면 이렇게 또 정수리를 뒤로 누워버리면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데 요거 아닙니다. 백스윙 탑 얼굴을 뒤에 놔주셔야 돼요. 얼굴을 뒤에 놔야 궤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향 타격을 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와
이 동작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 세 가지만 하면 드라이버가 이쁜 상향 타격, 이쁜 상향 타격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드라이버를 쉽게 잘 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드레스는 어떻게? 왼발 안쪽에 두고 공의 셋업이 아니고 몸 중앙에 셋업을 한다. 그래야 상향 타격을 할 준비 자세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백스윙 탑에 가서 절대 끌고 들어와 깊게 다운스윙을 넣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팔꿈치 각을 지킨 상태로 올라가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각도에서 몸통 꼬이고 그대로 풀리는 겁니다. 몸통 꼬이고 그대로 풀려야 돼요. 당기는 힘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넓게 꼬임 풀림. 아, 그래, 넓게. 자, 세 번째, 얼굴이 나가면 안 됩니다. 얼굴이 나가면 궤도가 가팔라지면서 슬라이스 볼이 나오게 돼요. 얼굴을 뒤에 둔다.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머리를 뒤에 두는 게 아니고 얼굴을 뒤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지키면 드라이버 잘 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때문에 아직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드라이버 잘 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 왼쪽 몸 가운데에 깊게 들어가지 말고 넓게, 얼굴 빨리 가지 말고 빵!